자, 서른 분들 인연이 생기고 내가 서른 분들은 인연이 뭐냐면 인연 전연 이게 아니라 내 인연. 네, 안녕하세요. 백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샤랄. 눈웃음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진짜로 눈웃음이 밤에 생각날 것 같아요. 아유, 요거 하나 입었을 뿐인데.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2021년도 대박나는 원숭이 띄운새 30살부터 29에서 30이 되시는 분들. 그건 실수하신 거예요. 18은 나이 아니야? 주민등록증 나와. 맞습니다. 18도 해줘. 네. 왜냐면 부모님들이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나 이렇게 마음이 강직하고 인정이 많아요. 응. 우리가 이제 원숭이 띠, 잔나비 띠 나이로 따지면 지금 18부터 갈게요. 네. 18, 또 30, 42, 42, 54, 그 다음에 12 더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 66, 그 다음 78. 이 중에 성존이라고 하면은 운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딱 따지면은 78세. 그리고 54세, 그리고 30세, 18. 왜냐면 우리가 이게 있어요. 마운뚤들은 내년에 절명이에요. 그래서 이혼수, 이별수. 잔나비는 활동적이고 지혜가 있고 부모덕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면서 살아가지만 고집적이면서 재주가 많다라고 해서 잔나비띠라고들 하잖아요. 네. 가만히 보면은 잔나비띠들은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도 인정이 많아서 나눠먹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단 속박이라는 걸 싫어해요. 누구한테 이렇게 간섭받는 걸 좀 안 좋아하는 게 있고 재치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배움이나 터득이 많은 게 우리 잔나비띠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변덕 또한 많아요. 그래서 잔나비띠를 전반적인 거는 보면은 자기 일을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내년에도 괜찮습니다. 내 직업을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은 명예도 있고 돈도 따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18부터 볼게요. 네. 이상하게 머리가 밝아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동북이나 북쪽에 책상을 두고 그쪽으로 잠자리를 머리를 두고 자시면 나한테 이 안 보이던 공식 하나가 더 보인다. 더 보인다.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른 분들 인연이 생기고 내가 서른 분들은 인연이 뭐냐면 인연 전연 이게 아니라 내 인연. 그래서 관직에 있거나 관리직에 있던 분들, 전문직에 있던 분들 이 운이 그대로 상승이 돼요. 상승의 기운이 있고 플러스 알파가 나한테 인연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와서 컨디션, 감성의 기복도, 교감, 심리도 좋아진다. 탄탄대로로 흘러가는 운이 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직을 삼가시고 내가 하던 걸 쭉 가시고. 이분들은 내년에 좋기는 좋은데 절명이에요. 마흔둘은 절명이라는 건 부모 상이 있든가 내가 상을 당할 일이 있든가 아니면 먼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상을 당할 수 있는 운이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마흔둘은 관직운도 있지만 본인께서 이제 항상 사람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서 사람과의 이별, 시기, 시비, 다툼, 구설, 관제까지 그래서 신경성, 머리 이쪽 다치는 거 내년에는 그런 게 들어와요. 이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러니까는 정신적인 병,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거 좋네. 나 발음 괜찮아. 스트레스 조심. 스트레스. 예. 하여튼 마흔둘은 스트레스 조심하시고 우리 마흔둘 분들 힘내십시오. 시우는 또 내세. 이분들은 내년에 나쁜 거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분명히 이분들은 심장하고 눈 쪽이나 이런 게 약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질병과 코로나 유행성 되잖아요. 공기 중. 내년에는 자꾸 머리에게 미안한데 원숭이띠들이 술로 인한 뭐 아니면 눈 이런 거 있죠. 기관지 이쪽이 들어와. 해결 못한 관제들이 아직도 다시 끌어들여.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해결하는 시간이 걸리는구나 힘들다 이렇게 나와. 그걸 어떻게 보면 구설수라고 하지만 개어부는 들어와요. 버려버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속 편하다. 아,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어? 왜 카메라는 대답이 없어? 자, 다음 66.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게 66세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사업, 또 내가 이제 문서를 사고 뭔가에 하나를 또 던지고 이때 사람이 기운이 좋다고 해서 외도에 기운이 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남자분들. 알았죠? 66세들. 요거 조심하셔라. 일러드리고 싶네요. 성운이 들어오니 78에는 어쨌든 간에 이분은 말년이 탄탄해서 내가 임대업을 하든가 문서가 있는 것도 나눠주든가 여유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시면 뭐 신축년에도 쫙쫙 치고 나가는 게 잔나비입니다. 자, 다들 졸지 마시고 올해 신축년에
우리 잔나비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78세 잔나비들, 잔나비 이분들도 전반적으로 토해하기 때문에 다 돈으로 연결돼 있어. 잔나비가. 근데 이제 조금씩 조심해야 되는 게 54살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과거에 있던 관제 같은 거 정리해버리고 정리해야 되는데 정이 많아서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런 거 정리하고 애들은 공부 잘 되고 북쪽에 버리고 어렵잖아요.